현재 한 남자 아이돌의 열애설 해명이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은 어제 압구정에서 AB6IX 김동현 여자랑 있는 거 봄이라며 SNS에 사진 몇 장을 공개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연인처럼 보입니다. 사진 속 남자의 정체는 바로 아이돌 그룹 AB6IX의 멤버 김동현이었는데요. AB6IX는 지난 2019년 5월 5인조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5명의 멤버 중 4명은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이고 멤버 이대휘와 박우진은 101으로 활동한 바 있었죠. 멤버들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이대휘와 박우진을 중심으로 꽤 인기 몰이를 했고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AB6IX의 리더 이명민이 사고를 쳤습니다. 2020년 5월, 데뷔 1년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것인데요. 이명민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당시 컴백을 코앞에 뒀던 AB6IX는 스케줄 연기는 물론이고 그룹을 탈퇴하게 되면서 4명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해 11월 이명민은 결국 군입대를 했고 최근 제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팀에게 제대로 민폐를 끼쳤지만 연예계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멤버 김동현까지 여성과 함께 있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돌이라고 해서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돌은 10대 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그들의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맞춰줄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차라리 숨기고 팬들을 모르게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동현과 AB6IX의 소속사인 브랜뉴뮤직은 해명을 하면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7일 소속사 측은 사진 속 여성은 여자친구가 아니다. 고향 친구다. 이날 사진 속 친구 한 명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난 것이다. 라며 되지도 않는 해명을 한 것인데요. 김동현은 대전 출신으로 고향은 대전입니다. 일부 팬들은 대전에서는 친구끼리 배나 허리를 만지나요? 라며 해명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또한 사진이 찍힌 이날은 AB6IX의 글로벌 팬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김동현이 입고 있는 옷은 팬미팅 출근길에 찍힌 사진과 동일했는데요. 팬미팅 직후 여자친구를 만나 사진이 찍혔고 이에 팬들은 더욱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팬들을 위한다면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